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다 못해 네, 차갑습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즐겨 찾는 네, 수로의 또 한 포인트입니다. 자, 가을은 수로 낚시의 계절. 네. 제가 호사마 유튜브 뭐 한 3-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로 낚시를 보여드렸는데, 자, 또 가을이 왔으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또 이렇게 수로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도착 시간이 거의 오후 1시쯤 됐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시원한데요. 낮에는요. 와, 오히려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폭염이네요. 폭염. 특히나 이 수로는 석축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석축은 마치 뭐랄까 맥반석 그 사우나 같습니다. 네, 이 엄청 뜨겁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빨리 좌대를 설치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네, 피신해야 됩니다. 자, 이 석축의 좌대 설치할 때 항상 꼼꼼하게 네, 잘 설치하시는 게 좋고, 지금 석축이 앞으로 쭉 떨어집니다.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낚싯대 길이만큼 바닥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직벽의 석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저렇게 좀 안전하게 좌대를 설치하는 게 좋고요. 자, 날개를 설치하고 빨리 네, 파라솔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좀 시원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을이 왔다는 하나의 또 증거죠. 자, 오늘 수로에서 오후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수로로 온 이유가 오늘 아침에 배수를 했습니다. 네, 수로는 배수하고 난 직후 물이 돌면서 오름수위가 될 때 굉장히 조항이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배수를 했고요. 자, 배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시 돌면서 서서히 올라올 때 네, 이제 다시 물이 차오를 때 조항이 좋은데 그 타이밍을 노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한 12척, 13척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 수로의 붕어들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뭐 좀 짧은 낚싯대 네, 뭐 11척에서 13척 사이. 자, 오늘은 13.5척으로 낚시를 할 거고요. 자, 수로 낚시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은 호사마 레시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포테이토 대립 2컵에 소립 1컵이 아니고 네, 글루텐 1컵 네, 이렇게 넣고 이제 포테이토 대립과 글루텐만 섞어서 네, 사용하는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로는요, 대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대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잔분이 있는 밥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글루텐을 항상 섞어 줍니다. 뭐 때로는 2대1로 지금처럼 호사마 레시피가 뭐 사실 범용적으로 잘 먹으니까 쓰긴 하는데 때로는 1대1로 네,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호사마 레시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13.5척 낚싯대를 꺼내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한낮에는요, 아직도 너무 뜨겁습니다. 네. 게다가 이 자리가 해가 정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와, 점점 뜨거워지죠. 자, 오늘 사용할 찌는 고푼수 고부력의 솔리드 톱배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몸통도 그렇고 네, 몸통 부력도 높고 수로기 때문에 대류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수로에서 즐겨 쓰는 네, 이 파랭이 솔리드 톱으로 한 10푼에서 11푼 됩니다. 네,
13.5척에 딱 걸고 찌를 거의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올리면 바닥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올려서 재등낚시. 네. 자, 역시나 수심을 뭐 한번 재봤더니 찌를 끝까지 올려야 네, 바닥에 닿네요. 네, 자, 떡밥을 달아서 열심히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대류가 세다 세. 너무 띄우면 안 되겠다. 본격적인 낚시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또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 통신사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렌탈도 가만히 두면 현재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렌탈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8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하니까 무료 견적도 꼭 받아보세요. 국내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정당 23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니까 당첨도 노려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지금 찌를 보시면요, 제가 대류 반대 방향으로 투척을 하고 낚싯대로 잡아주고 지금 찌를 세우는데도요, 와, 이 그 대류가 우측으로 굉장히 빠르게 흐르죠. 네. 원래도 이런 어떤 대류가 굉장히 센 곳인데, 아, 오늘은 또 배수 직후라 그런지 이제 아직 물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셉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렇게 바닥이 닿는 부분, 네, 바닥이 걸리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대류를 타고 가다가 딱 안착됐을 때 네, 이제 걸리지 않는 부분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데 잘 찾았습니다. 네. 지금 떡밥이나 채비는 모두 바닥에 닿아 있는데 대류가 세다 보니까 원줄과 이제 찌는 그 대류의 방향으로 살짝 휘어져 있겠죠. 네, 지금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수로 낚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센 게 아니라 저러다가 또 어느 순간 살짝 멈추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대응을 잘 하면서 해야 되고요. 자, 낚싯대로 잡아주죠. 자, 베어링 클램프 같은 걸로 잡아주면서 써도 되는데 제가 오늘 그 클램프를 안 가져와서 자, 저렇게 인위적으로 낚싯대로 잡아줍니다. 찌를. 자, 저렇게 대류가 심할 때는 채비가 흐르면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석축입니다. 네,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석축 지형에서 바닥 걸렸을 때 목줄 손상 안 시키고 바늘 그대로 살리는 법. 네. 자, 걸렸던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계속 한번 네, 앞으로 옆으로 살짝 반대 방향으로 쳐줍니다. 바늘이 바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렇게 털다 보면 자 나오죠. 네. 크, 채비가 다 살아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요게 우리 수로낚시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하나의 팁입니다. 네, 저 또한 저렇게 많이 하고요. 자, 오늘 목줄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45에 55. 네, 굉장히 긴 목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긴 목줄로 더 넓은 구간을 탐색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바늘은 바닥에 닿아 있는데요. 이게 대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찌가 잠깁니다. 건드림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붕어가 건드린다, 혹은 밥이 풀린다, 혹은 입질을 한다가 다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찌가 옆으로 누워 있고,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대류가 없다고 치면은 찌가 다시 서면서 거의 한 세네 목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바닥에 완전 닿아 있는 거죠. 건드림 있죠. 히트. 오, 입질 좋아. 아, 준치가 씨.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올라오다 빠졌는데요. 그 강준치 아시죠? 네, 준치가 입질을 합니다. 아, 이 준치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간이 계속 입질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아, 대류가 너무 세네. 자, 지금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대류가 아까보다 더 세졌습니다. 물이 저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낚시는 채비의 어떤 선택, 고부력, 그 다음에 찌,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 와, 굉장히 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로낚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를 잘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투척 이후에 저런 움직임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구간에 계속 안착시켜 주려면 저런 어떤 대조작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대류가 세니까 찌가 완전 잠겨버리죠. 살짝 들었다 놓는 고폐질. 내려갈 때 콕. 자, 요런 거 수로낚시에서 요런 입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요렇게 들었다 놓을 때나 혹은 밥이 내려갈 때 오아새 입질이 많기 때문에 붕어입니다. 허허. 자, 어쨌든 아예 붕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13.5척 구간에서 일단은 뭐 작은 사이즈지만 붕어가 입질을 해주네요. 네, 일단은 붕어의 어떤 그 수심층은 대충 맞춘 것 같고요. 자, 계속 낚시를 이어가는데, 자, 어느 순간 갑자기 대류가 멈췄습니다. 자, 지금 완전 찌가 아까랑 다르죠. 일자로 아주 이쁘게 딱 서 있죠. 던지는 곳 그 자리 그대로 마치 저수지 낚시하듯이 이렇게 또 대류가 딱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가 원래 놓고 하는 목수인 거죠. 네. 대류가 완전히 섰을 때, 자, 요럴 때 또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입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대류가 아예 멈춰버렸네. 근데 또 너무 멈추면요, 이 수로낚시는 대류가 아예 서버리면 저렇게 입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수로 붕어들은 어떤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되게 대류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멈춰 입질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류가 멈추면서 녹조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게 다 녹조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녹조가, 특히 이 수로는, 아, 사실은 물에 손을 담그기 싫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아까 아침에 배수하고 나서는 많이 깨끗해졌었는데, 자, 어쨌든 뭐 왔으니까 녹조가 있어도 한번 해봅니다. 녹조 속에서도 과연 붕어가 나와줄지. 대르도 멈췄고. 오, 히트. 찌를 확 들어 올려버리네요. 우와, 힘이. 우와. 뭐야, 이거? 녹조 속에서 대류가 멈추면서 올리는 입질에 걸었는데 힘이요, 갖다 막 쳐박는데 아마 원줄 목줄 튼튼하지 않았으면은 원줄 나갔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마어마한 힘을 쓰는 무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걸리면 웬만하면 다 나오죠. 네. 잉어다, 잉어. 아, 뭐 시커먼 물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색깔도요, 시커먼 게 이, 아우, 무슨 그 이 녹조 속에서 이런 시커먼 게 올라오니까 막 괴물 같아요. 네. 아, 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분이 나왔습니다. 잉어킹. 아유. 아우. 제발 좀 오지 마. 가. 손맛은 역시 뭐 잉어네요. 아. 처박는 그 힘이. 자, 원래 이 수로가 배수를 하고 나서 조항이 굉장히 좋은데, 떡붕어들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 역시 쉽지가 않네요. 어, 히트. 자,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져주는 입질이죠. 어잉? 자, 이번에도 뜰채를 댈 필요가 없는 사이즈의 토종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어는 나오는데 이런 큰 붕어들이 안 나오고, 네, 저런 방생 사이즈의 토종붕어가 나오고 잉어가 나오고, 아, 쉽지가 않네요. 네.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자, 낚싯대를 12척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네. 12척으로는 또 어떤 상황일지 낚싯대를 한번 살짝 바꿔봅니다. 네. 이 떡붕어들이 이렇게 또 생각보다 가까이, 석축 가까이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12척으로 바꾸고 채비도 그대로 해서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토종붕어도 나오고 잉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붕어들이 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이 대물떡붕어가 아직까지 물속은 한여름인가 봅니다. 네, 더운가 봐요. 잘 먹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왔으니까 철수할 때까지 열심히 밥을 던져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해가 정면으로 넘어가서, 아, 네, 한 마리만 잡고 가야지 가야지 하고 있습니다. 자, 12척은요, 바닥이 거의 다 알랑말랑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어떤 느낌이랄까. 네, 재등낚시 하듯이 낚시를 했습니다. 목내림을 시키고 조금 잠기면 살짝 들었다 놔주고 이런 식으로. 네. 자, 지금 내려갈 때 살짝 건드림. 저런 건드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수로 낚시는. 자, 바닥에 지금 한 바늘만 닿은 상태인데 내려갈 때 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짝 들었다 놓는 고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었다 놓죠. 우와. 아이고. 나이스 입질. 허허, 뭐냐 이건. 아, 이번에는 또 이 녹조 속에서 동자개가, 어휴, 사이즈도 큰데 시커먼. 왜 이렇게 다 시커먼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괴물 같은 놈이 하나 나왔네. 아, 자, 아직까지는 한여름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제대로 가을 수로 낚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